안녕하세요. 반빨매입니다. 오늘은 감자채 볶음을 해보겠습니다. 감자 두 개요. 파프리카, 마늘, 생강, 월남, 베트남 고추요. 파, 소금, 식초, 소금, 후추, 참기름, 깨소금 그렇네요. 해보겠습니다. 파프리카는 감자치 정도로 얇게 썰어주고요. 마늘은 그냥 편하게 둡니다. 일단 전부 물을 한번 제거하고요. 천일염 반 티스푼 넣습니다. 감자를 한번 데쳐낼 겁니다. 꺼냅니다. 꺼내갖고 뒤치진 않습니다. 뒤치지는 않고 그냥 물만 빼내고 조금만 두릅니다. 식용유 조금만 두르고요. 마늘하고 생강하고 고추하고 넣습니다. 감자채 집어넣습니다. 파프리카 넣습니다. 소금 조금 넣고요. 소금을 아까 전에 삶을 때 데칠 때 넣어가지고 조금만 넣으면 됩니다. 파 넣고요. 후추 넣고요. 참기름 넣고요. 됐습니다. 함께 넣고요.
다 됐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살짝 비춰서 하면은 시간도 빨리 되고요. 맛도 그렇고 기름도 많이 안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감자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